자, 일단은 이상형 한번 가보고 제가 또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누나가 제일 재밌게 봤대. 제일 재밌게 봤다니까. 한번 본 건 아니고 소문을 들었지. 보진 않았어? 응. 어떤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을까? 아니 뭐 저기 남수님이 뭘로 인기 있어요 이런 거.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요거 있지. 요거 요걸로 누나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얼굴 얼굴마담 얼굴미담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씹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누가 잘생겼는지를 찍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 그렇죠. 봐봐 지금 누나 지금 신났어. 텐션 올라와. 아니야 내가 신난 건 아니고. 신났어. 지금 안 해보던 거 하려니까 신났어. 방송 누나 몇 년 차? 누나 몇 년 차죠? 내가 이제 12년 차 들어갔지. 12년 차? 지금 신났어.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자 그러면 가보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다 BJ들이야? BJ들이야. 일단 BJ 얼굴 모르. 몰라 돼. 얼굴만 보면 돼. 누가 얼굴만 보면 돼. 야 여기서 이렇게 쑥 가는구나. 자 용녀 김인호. 얼굴만 보는 거야. 누나 결혼 안 했어. 지금 안 한 거야. 지금 누나 내가 결혼 안 했어? 너 예! 30년 전 결혼한 거. 용느. 용느. 보겸 김기현. 네. 지금 결혼 안 한 거야. 누나 30년 전이야. 20대야. 20대. 보겸. 롤 선생 K. 예. 역시. 남순 프레이. 둘 다 좀. 잠깐. 둘 다 좀? 아니야. 남순. 속상할 뻔했네. 미안해. 아니야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니까. 자 누나의 누나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지 보려고. 내 이상형. 기뉴다 타입. 여기. 기뉴다 이기광 금강연아. 여기. 금강연아. 응. 윽박 대륙남. 아유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괜찮은데 한 명만. 이건 너무 나빠.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했어야지. 둘 다는 안 돼? 야, 인생은 말이야. 이게 복불복이야, 복불복. 둘 중에 한 명 떨궈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꼭 떨궈야 돼? 어떡하지? 약간 쌍남자 같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어떡하지? 둘 다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 대륙남. 아우 어떻게 사라졌어. 대륙남이 왜 좋아? 대륙남이 약간 좀 봤는데 이게 좀 안 봤어요? 봤잖아 너 시상식 보긴 봤지. 약간 좀 약 무락무락한 상남자 같은 사람. 나는 좀 이렇게 일잘 남자는 힘이 좋아야 돼. 들고 다르고 저기 짐도 저기 시장방울 들고 다니려면 힘이 좋아야 돼. 맞지 누나. 그건 하자. 그럼 힘이야 남자. 그럼 남자는 힘이야. 여러모로 힘센 남자가 좋아요. 그런데 손버릇 나쁘면 안 돼. 그 손을 함부로 그냥 때리고 이런 데서 쓰면 그 아무 때도 쓸모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지금 나무 잘 패고 트래쉬. 짐 다 날르고 이 돌침대 날라라 그럼 날릴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누나 거의 그건 머슴인데. 그렇지. 남자는 머슴이어야 돼. 그게 영원한 이상형이야. 나는 마님, 남편은 머슴. 오케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경 봉준. 뭐 스타일대로만 보는 거야. 뭐 누나가 지금 난 지금 20대. 태경이. 김태경. 로이조 감스트. 로이조님하고 감스트. 이거 참 못됐다.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 랜덤으로 걸리는 건데. 랜덤으로 걸린다. 그럼 누나. 자 스피드하게 누나. 로이조. 정윤종 곰도. 곰돌. 필메 강만식. 만식. 이경민 찬. 남자야? 남자. 남자인데 약간 여성미가 느껴지네. 아 그렇구나. 이경민. 좀 약간 여성스러운 스타일도 좋아하나 봐. 연보성 이상우. 그 저기 여자 같아. 살림을 잘해. 연보성 이상우. 연보성. 누나 혹시 이런 말 질문해도 되나요? 뭐? 너 남자라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다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야 너 80년대생 사진을 그렇고 고르라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자 누나 자 누나 레드 선. 자 누나 여기 봐봐. 누나 봐봐. 레드 선. 누나 지금 20대야. 아 내가 20대라고? 20대야.
아 20대 결혼, 눈으로 골라라? 결혼 없어. 똑같아. 지금 용석이 형 안 계시는 거야. 옆에. 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옛날에도 잘생긴 애들을 안 좋아했어. 너 왜 뭐 컴퓨터 멈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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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된 거 같은데? 어. 아 일단 이제 아 이거 잠깐만 망치 아, 센 누나한테 너무 죄송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일 많았어. 괜찮아요. 아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는 진짜 처음인 게 그 뭐지? 모든 통신망이 끊겼어요 여러분. 내 거에 그 KT하고 LG하고 SK하고 지금 싹 끊겼어. 동시에 세 개가 다 끊겼어. 여기 뭔가 이 동네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전자파가 지나갔거나 뭐 비행기 같은 게 지나갔거나 혹시 여기 비행기가 지나가나? 누나 그렇게 이렇게 쉴드 안 쳐줘도 돼요? 아니 아니야. 궁금해서 그러지. 모르겠어. 나. 모든 통신이 동시에 끝나는 거 처음 봤거든?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다른 거 같아. 아니 한참 지나도 아까. 다시 한번 고르. 누나 천천히 다시 한번 고르.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둘 중에서 고르는 거야? 어. 기뉴다. 기뉴다. 오케이. 오케이. 기뉴다. 기뉴다. K랑 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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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륙남 랜딩. 대륙남 랜딩. 대륙남. 대륙남. 자, 어쩔 수 없어요. 감스 범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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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투사 용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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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엠브로. 박진우. 박진우. 로이조 지코. 로이죠. 로이죠. 영민 이영호. 이 친구는 얼굴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영호. 이영호. 홍구 최군. 최군님 미안해 홍구. 미안할 건 없지 뭐. 어 자 세아 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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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훈 정찬용 부사장. 아. 정찬용. 정찬용. 연보성 송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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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 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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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떵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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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구 철구. 쌍구. 쌍구. 프레이 거포. 프레이. 프레이. 강은호 정윤조. 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윤종. 정윤종. 김태경 필매. 김태경. 김태경. 세 글자 박종덕. 세 글자. 세 글자. 서수길 대표 케빈 로이 선생. 서수길. 서수길. 어. 서수길에 타요 섭이. 타요. 타요. 강만식 김성태. 강만식. 강만식. 남순 로렌. 남순. 남순. 이상호 뜨뜨뜨. 이상호. 이상호. 윽박깨박이. 윽박! 윽박! 이기광 꿀탱댕. 꿀탱댕! 꿀탱댕.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전태규 엄상요. 전태규! 전태규. 금강연아 찬. 금강연아! 금강연아. 하얀 눈길 홍민. 흥민. 흥민! 흥민. 김인호 태림. 태림! 태림. 왓치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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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종우 턱형. 마종우. 마종우. 야 32강 금강연합 마종우. 아까 물어봤던 거 아니야? 아, 아니 이제 대진 따로 된 거지 이제. 아 이제 이 중에서 고르는 그렇지, 거야? 그렇죠. 아 어떡하지? 저. 금강연합. 금강연합. 박진우 곰돌. 아씨. 곰돌. 곰돌. 임다 김태경. 임대경. 아니 아니 임대교 임대교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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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 임대교 자 로이조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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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탱탱 팡이요 아 어떻게 팡이요 어 누나 이거 되게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뉴다 남순 아 남순 남순 봉준 송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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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용 부사장 용무. 어, 정찬용. 부사장이. 대륙남 태림. 대륙남. 대륙남. 세 글자 서수길 대표 케빈. 서수길. 어, 어. 의리로 가야 된 의리로 가는 건 아니죠, 누나? 아이, 뭘 의리로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수길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되지. 어, 아, 혹시 날 쫓아내면 어떡해. 나 때문에 맨날 저기 국회에 불려가는데. 아, 어. 풀의 일상구. 아, 어떡하지. 프레이! 프레이! 정윤종 떤게! 정윤종! 정윤종! 윽박 흥민! 어떡해! 괜찮아! 흥민! 흥민! 그래도 누나 빠르게 진행을 해주네! 이상우, 이영우! 어씨! 어씨! 이상우! 이상우! 버프리카 강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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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규 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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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 아이씨. 홍구 곰돌 아씨 나왔다 어 홍구 곰돌 하 어떡하지 홍구 어 진짜 진지해 지금 누나 진지해 나 진지해 남순 정윤조 어 왜 남순 내가 옆에 있다고 꼭 나를 아니 연아 프레이 어떡하지 연아 연아 흥민 임다 어떡하지 임다 임다 타유 선수길 대표 으쓰. 서수길이 서수길 대표 서수길이 대륙남 송병구 아 어떡하지 송병구 어 대륙남 떨어졌어 팡이오 강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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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식이 이렇게 좋아 이상호 부사장 아씨 정찬용 부사장 어, 거의 지금 줄타기 하는 것 같은데 자 홍구 강만식 어떻게 스타일이 전혀 틀려요 지금 강만식 강만식 응 어 자, 타, 자, 대, 서수길, 서수길이 임다. 서수길! 서수길이? 어. 결론은 지금 답 나온 것 같은데. 어. 자, 남순 송병구. 달라도 돼. 자, 일단은 이제 결승전 이제 다 오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어, 어 누나 방송에서. 남순! 어, 누나 어. 방송에서 초대를 해서, 어. 뭐, 전화 연결 한번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어, 누나 방송에 초대를 한번 할, 그 기획권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하 정찬영 부사장. 아 부사장. 아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정찬영 부사장님과 결혼을 하겠다. 이상형. 결혼은 연애, 아니지. 연애를 하겠다. 연애도 아니지. 그럼 지금 라인을 타는 거야? 아 일단 얘기를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지. 정찬영. 자 상하까지 올랐어요. 어. 왜 만식이는 왜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고 서수길이 형님은 왜 여기까지 들어온 이유가 비슷하잖아 안경 끼고 안경 끼고 눈썹이 진하지 않고 아 안경 끼신 분은 좀 어. 좋아하시는 지적이게 보이는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이 어. 그 야해 보이지 않잖아 야 그러니까 약간 야시시해 보이지 않는다 어 난 야한 남자 싫어하거든 아 맞아 어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안경 쓰셨더라고요 그치? 어 강만 지적인 남자를 좋아하거든 약간 성시경 어때 연예인 성시경 어 좀 별로 어, 그럼 또 안경, 너무 잘생겼어. 어, 또 안경하고 또 상관이 없나 보네. 어. 자, 안경 낀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강만식, 서수길. 서수길! 서수길이 남순 정찬영 부사장. 아, 어떡하지. 왜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고 정찬영 부사님이 여기까지 올라왔지? 남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 남순은 의리고 네. 날 불러줬기 때문이고 어. 정찬영 부사장도 어. 내가 이렇게 그 시상식 때 이렇게 보면 네. 사람이 되게 단정해 보이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외모로만 봤을 때. 외모로만 봤을 때 솔직히 외모로만 따지면 나는 부사장. 부사장. 왜냐면 이 얼굴은 너무 야해. 자, 부사장 가겠습니다. 야해.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이게 이상형이 아니라 거의 정치판이에요, 지금. 정치판입니다. 그치. 정치판이에요. 그냥 라인 타격이죠. 자. 잘 뽑아야 되는데. 서수길이시냐? 정찬효 길이신 찬용 길이시냐 여기서 마무리하자 응?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한테다 못한다 나는 안 누나 그건 안 돼 무조건 뽑아야 돼 한 명은 안 돼 한 명 뽑아야 돼 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어 왜 실망을 해 뭐 한 명 뭐 그럴 수 있는 아, 거지 한쪽이 다행이라고 여기겠구나 어 자 서수길 와 뻔할 뻔짜 나는 근데 진짜 이렇게 뽑을지 예상은 조금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상형 조금 뽑아줄 줄 알았는데 응. 어. 아 그래도 아니야 서수길 대표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나는 이렇게 어. 너무 이렇게 얼굴이 남순님처럼 너무 잘생기거나 어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 길 서수길이 형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띄워보지 너 한번 띄워보자 내가 지난번 시상식 때 얘기는 다 했는데 아 간단하게 영상 편지
이거 보이거든. 아, 우리 서수길 형님. 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남순님 방송에 와서 서수길 대표님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뭐 제가 곧 미국 가는데 그 적극적 지지 지원을 부탁하는 뭐 그런 얍삽한 마음으로 고른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방송을 밤이나 낮이 나와서 또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 방송에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네, 가장 많이 시청하러 오신 분이 서수길 대표님이에요. 아, 수길이요. 수길이요. 예.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죠. 지원 결론은? 결론은 지원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야, 것 같아요. 꼭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니고. 네, 얼마 정도면 될까? 얼마 정도 지원받아야 돼요? 아이, 뭐 돈은 상관없고. 사실은 우리 아프리카 직원 여러분 미안해요. 네. 내가 또 이번에 뉴욕 가잖아. 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네. 내가 밤새도록 방송하고 다니고 우리 그 아프리카 비제 저기 직원들이 그 모바일 방송을 모아서 재방송을 걸어줘야 되거든. 아.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직원들이 그 이렇게 협조를 하려면 우리 서수길 대표님이 뭐 이렇게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잖아. 아.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나는. 아. 구찌입니다, 백점. 나이튼, 나이튼, 나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나이튼, 나이튼, 나이튼. 리액션이. 아. 리액션. 누나는 뭐 100분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한다니까. 못 본 척? 아, 그냥 못 본 척? 우리는 아, 못 본 척해. 아, 못 본 척. 아, 못 본 척을 하는구나. 너 이제 근데 옛날에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래도 리액션 같은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아니, 나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 예. 네. 아, 옛날에 2008년에 누가 500개를 쐈어. 아, 네. 그러더니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이러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블랙을 걸었지. 2008년에 별풍선 몇 개 쏘고? 500개. 500개. 아니, 500개 쏘는 것도 수상한데. 아니, 쥐가 날 언제 봤다고 밥을 먹지? 블랙을 딱 걸었지. 아니, 의심이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누나 사는데 이게 아니, 힘들겠는데 누나요? 우리 같은 힘들겠어요. 시사 방송은, 네, 사실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아, 그건 그렇지. 시사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꼬여. 뇌물이 될 수가 있겠구나. 뇌물이라기보다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특정인을 지지해 달라든가. 아, 맞아, 맞아. 그런 식의 시사 방송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철통 방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게 여당과 야당뿐만이 아니라 이 여당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정치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든지 뭐 우리 방송에 사실 한번 나와서 인정받으면 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좀 조심을 하지.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별풍선 쐈다고 뭐 아는 척하고 밥 먹자고 그러면, 예, 절대 모른 척해요. 여당 야당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요. 여당 그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배출해내는. 그죠. 대통령이 여당. 소속된 그 여당.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당은 다 야당. 야당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알아요, 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 아니,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요. 서울대 나왔대잖아. 그래, 얘들아. 뭘 모르는, 난 모르는 것처럼. 근데 얘기해. 서울대 나와도 모르는 데 많아. 나 오늘 저 동서울대 나왔어요? 아, 동서울대. 잘했어. 자퇴했어요? 그것도 자퇴했어. 자퇴했어. 잘했어. 그런 거는 끝까지 아니야. 다닐 필요 없어. 내 길이 아니야, 내 길이. 나는 이게 나는. 그 서울대도 자퇴하는 게 나아. 거기다 졸업해가지고 쫙 나쁜 놈 되잖아. 텔레비에 나온 나쁜 놈들 다 서울대생이야. 서울대, 연대, 뭐 성대, 다 고대. 아유, 고대는 영 저기 이명박 때 얼마나 줄줄이 그냥 사고를 쳤어. 자, 그럼 자, 그럼 딴 얘기 중단하고 하던 거 맞아. 말씀해. 맞아, 그거 골라봐. 또 만약 중간에 끼어들어서 너무 미안한데요. 만약 딸이 방송하고 싶단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딸한테 방송하라고 그랬어요. 나 안 한다고? 아니, 우리 딸은 이제 아직은 자기가 시사 방송을 하기에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하겠다 그러는 거지. 나는 우리 딸을 그 나보다 더 뛰어난 시사 방송가로 키우고 싶어요. 그렇구나. 예. 시사 방송가. 예. 그렇구나. 왜냐하면 나는 우리 딸이 나보다 사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나도 내 나이 때 여자들 중에서는 책을 좀 읽은 편인데 우리 딸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만권 읽고 그 뒤로도
계속 책을 굉장히 무섭게 읽은 애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회 관계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나 이런 게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상식이 나보다 깊고. 와.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상식이나 지식들이 네. 자기의 사상이 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 무조건 다 넣어놓고 이제 삶의 경험을 해야지. 멋있다, 멋있어. 네, 나처럼 이제 멋있어.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시사방송가로 나는 키우고 싶어요. 멋있다. 그래서 내 딸과 경쟁하고 싶어. 하루에 막 10건씩 읽는다는 거네. 그치? 그쵸. 아, 대단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대단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좀 이 방송 중에서는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열이 많이 좀 나요. 그치. 만져봐줄 수 있어요? 진짜 열이 나요. 열이 좀 있어요, 지금. 약간 이게. 지금 이거 독감이야. 근데. 딱 우리 딸이 이랬어. 나는 부담이 나요. 없네. 나 때문에 얼마 쓸까봐 걱정했는데. 나 원래 진짜. 안 아픈데 많이 아파 보여. 진짜? 빨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방송을. 이거는 해야지 누나. 해야죠. 뭔데 이건 또? 키워드 토크 누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어이구 그래. 누나 터닝 포인트부터 내가 한번 떼볼게. 어떻게 해, 아픈데. 나도 피곤하고 저기 남순님도 아프고. 야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인지. 1979년에 박정희가 죽었을 때. 그때 우리 언니가 막 펄펄 뛰면서 울면서 왜 대학생들 휴교령이 내렸냐고. 그때 내가 같이 울면서 왜 초등학교는 휴교령이 안 내리냐. 그때부터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지. 쭉 그럼 79년이면은 지금 거의 한 지금 한 40년 전에. 아 그렇구나. 40년. 그러면 나는 6살 때부터 뉴스를 보고 듣고 그리고 그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79년. 그리고 이제 80년에 광장쟁이 벌어졌을 때부터 내가 이제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뭐라 그럴까 감옥 간 거지. 나 감옥 갔다 왔어. 전과자야. 내가 이제 그 전과자인데 내가 감옥 갔다 오면서 내 인생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봐 감옥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분들 있네. 미안해요. 아니 내가 전과자야. 근데 뭐 그거 내가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데, 맞아. 어떤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그 나온 후보가 얼마나 이게 수준이 이하인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그걸 비판을 했단 말이야. 맞지. 그랬더니만 얘가 나한테 자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날 고소를 했어. 그래서 내가 1심에서 잡혀 들어가. 근데 2심에서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보를 막 내가 쌍욕을 했거든. 나쁜 놈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쌍욕한 것 때문에 내가 비방죄에 걸렸지. 그래서 내가 전과자야. 나는 나의 전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니 언론인이 진실을 말하다 감옥도 가야지. 멋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정치를 갖게 된 그거와 BJ를 시작하게 된 계기. BJ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옛날에 아프리카를 맨 처음에 만든 문용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사장. 서수계 사장 오기 전에 그 문용식 사장이 아프리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 방송 한번 해봐라 이런 거. 방송. 근데 나 이제 처음에 싫다 그랬지. 나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디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냐고. 그때 아프리카 TV를 몰라가지고. 근데 아니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서 내가 검색해보면 아프리카밖에 없는데 무슨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됐죠. 맞아. 나도 이 얘기는 들었었던 것 같아. 다 방송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주관이나 생각들이 크게 바뀌게 된 계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많죠.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박정희가 7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나도 또리 장군을 보고 막 북한은 늑대 인간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자랐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때까지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종신제인 줄 알았어. 내가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 그러다 이제 박정희가 죽고 그리고 광주를 겪고 그러면서 광주 때 우리 언니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막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시민들을 군인 경찰이 죽인다는 거야.
근데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아. 그게 나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1980년부터 나는 언론을 비판했어. 아.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되게 나는 그때 왜 그 1987이라는 영화에 보면 연희란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다고 뭐가 변해. 그런 마음이었어. 내가 이제 그 전두환 때. 맞아, 맞아.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질문을 내가 했는데, 고등학교 때. 네.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왜 반대라고 가르치냐.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인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내가 질문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사회 선생님이 답변을 못 해. 그러면서 막 교과서로 부채질을 하면서 너무 당황을 하고. 방송이 수업이 딱 끝났는데 우리 교실 스피커로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비웃었어. 왜냐면 우리가 그때 51개 반인데 51개 반에 각 반에 70명씩 있는데 아니 선생님 어느 선생님더러 그 학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낄낄거렸는데 나였어.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당하는데 똑같이 물어. 집에 대학생 있느냐. 그 다음에 교회 학생부 다니느냐. 그 다음에 서클에 가입했느냐. 근데 나는 교회는 청년 저기 일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학생은 없고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만 언니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클에 가입했냐 해서 내가 서클을 몰라갖고 무식해가지고 서클. 내가 서클이요? 그걸 물어봤더니 아 얘는 진짜 뇌가 순수하구나 그러면서 보내준 거야. 근데 다음 주임이 똑같이 물어봐. 세 가지를. 그 도대체 소쿠리가 뭐냐. 아 얘는 진짜 뇌가 순수하구나 또 보내줘. 근데 세 번째 주임이 아 얘 안 되겠네 이러더니 나를 상담실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나를 되게 이뻐하신 주임 선생님이 걔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밖에 모르는 애야. 걔 아 그런 애 아니야. 나는 그때 고민이 된 거야. 그런 애가 뭘까. 근데 그때가 내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알았는데 전두환 때였거든. 그런 질문에 그 선생님이 답변을 하면 그 여자 선생님이 삼천교육대 가서 선거문 당하는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서 답변을 못했던 거지. 그런 일을 내가 고등학교 때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담임이랑 싸우고 내가 이제 탁 때려부시고 전 자퇴를 했는데 휴학이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어. 근데 그때가 1988년이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막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저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하겠구나. 내가 그걸 예언을 했지. 그리고 대학을 간 게 89년도. 그때 임종석이라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학교에서 잡혀가요. 경희대에서. 그때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민주화 운동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나중에 한총련이 만들어지고 근데 한총련이 만들어질 때 내가 그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옛날에 이제 전대협이라는 대학생 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한총련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학생운동이 3년 안에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 그대로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김근태라는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터닝 포인트가 됐고.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그때 이제 92년도에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개돼지다. 너무 어리석다. 이런 사람들은 개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게 내 마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그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김근태라는 사람을 만나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희망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준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바른 민주주의의 길을 가게 됐죠. 지금도 녹방을 항시 돌리는 이유도 제가 알아보니까 항상 한 사람 단 한 명한테라도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 그렇죠. 항상 방송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항상 누구 단 한 명한테도 계속 알리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방송을 그러니까 하시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 언론이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가령 요즘에 비트코인 문제가 심각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비트코인 50% 폭락, 65% 급등, 하룻밤에 널뛰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50% 떨어졌다가 65% 올라갔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사를 진짜 읽어보면 비트코인은 계속 추락하는 거야. 근데 다른 저기 가상화폐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딱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에
빨려 들어가게끔 맞아, 하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걸 나는 80년부터 늘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맞아, 맞아. 사람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뭐 이 아줌마 뭐야 욕하러 들어왔다가도 30분 앉아있다가 어쩌면 진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맞지 맞지 맞죠. 그래서 나는 24시간 재방송을 돌려요. 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일을 했었거든요. 나는 저는 터닝포인트가 밤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인기를 얻고 싶다 보니까 시청자들 알지만은 저는 인기를 얻고 싶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외동이에요. 외동. 또 저희 어머니랑 아이고, 같이 엄마가 이렇게, 얼마나 예쁘겠어. 아 그죠. 엄마가 얼마나 저를 또 이뻐했는데. 엄마랑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BJ를 이제 밤에 군대 갔다 와서 밤 일을 하다가 방송 바로 뛰어들고 저도 이제 수금 이런 거 뭐 수금을 하는 방송이 아닌 방송다운 방송을 보여주고 싶다. 뭔가 내 능력은 없지만 계속 노력해서 뭔가라도 내가 방송하는 느낌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막 그냥 소통 능력도 없으니까 안 할 뿐이지만은 뭐 지식도 많이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준비성과 뭐 이런 걸로 이게 난 저는 보여주고 싶다. 그냥 터닝 포인트는 그냥 저는 그냥 좀 이제 하면서 아 남들은 내가 이게 1년을 벌 거를 2년 벌어야 될 걸 1년 만에 뭐 벌고 뭐 또 막 인기도 많이 얻고 이러니까 그 웨이터에서 이거 방송을 전향을 한 거야. 아 웨이터를 했었어요? 네, 웨이터를 한번 했었어요 저는. 나는 웨이터를 했었어. 노원 쪽에서? 네. 그때 누나 오신 거 아니죠? 아니 나는 안 갔지. 나는 드립이에요, 못 드립. 들어가. 네, 아니, 드립이에요. 그 꽝꽝꽝꽝 하는 소리. 아, 네. 옛날에 수유리에 이렇게 우주 외계인 이렇게 서 있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느 학원을 갔다고 학원 선생님이 회식을 잡은 거야. 그 원장이 잡았는데 내가 이제 거길 갔어. 네. 근데 문이 쫙 열리더라고. 네. 이중문인데 네. 닭간문이 열린 거야. 네. 근데 심장이 그 앰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냥 집에 갔잖아. 아, 그지. 근데 나이트클럽을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그런 춤추는 데를 못 가봤어요. 그때 누구 찾고 왔어요? 어? 그때 누구 찾고 왔어요? 아니, 그 문 앞에서 왔다니까. 아, 그냥 지명 없이 문이 이렇게 왔구나. 열렸는데 예.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우리 집이 심장이 약해. 우리 엄마가 심장병이 있을 때 우리 나와가지고 딸들이 심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와버렸지. 그 다음날 학원 뒤집어진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저기 그 축하연을 열었는데 나는 안 와가지고 입구 컷 그런 거지. 입구에서 잘린 거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와 진짜 얘기가 누나 끝도 없어. 미안해. 센 누나 얘기를 하는데 진짜 끝이 없다 이게. 근데 내가 솔직히 남수님을 보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뭐냐면 말씀 사실 우리 아프리카의 BJ들을 많은 언론이 까대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서 마치 남수님처럼 외모 있고 방송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뭐 표현하기를 뭐 별풍선으로 먹고 산다는 둥 그리고 너무나 쉽게 돈을 번다는 둥 그러면서 우리 아프리카 BJ들을 너무 그 비하한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맨 처음에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본 거야. 솔직히 내가 우리 젊은이들이 아 솔직히 그랬잖아. 나는 자네가 웨이터를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방송이 얼마나 귀하냐고 나는 아 얼마나 귀하죠. 그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우리 아프리카가 우리 진짜 요즘에 젊은이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다들 절망해서 살아가는데 사실 아프리카에 와서 내 재주가 종이접기다. 종이접기 방송이라도 하면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의 그 아우라를 넓혀간다면 그게 자아성취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아프리카 BJ들 사실 이 화장하고 그 방송 전체를 다 관장하면서 채팅창을 그 수만 명 걸 다 보면서 개소리하는 것들에도 화 안 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방송을 해. 난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BJ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남수님을 보러 온 이유는 네. 이 얘기를 하러 왔어. 아. 우리 남수님처럼 예쁘고 예능 BJ님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아, 당당하게 나가라. 솔직히 연예인들 별거 있어? 걔네들 감독들이 다 짜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데서 남들이 써준 대본 읽는 애 아니야. 근데 우리 봐봐. 대본 한마디 없이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거 이거 우리니까 가능한 거야. 진짜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대본이 있는데. 있어요? 어디에?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제가 할 말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서. 세상에. 네. 준비까지 해. 왜냐면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까먹어요. 이거 봐. 여러분 있잖아요. 2시간짜리를 대본을 쓴다면요.
정말 어려워. 내가 옛날에 대본을 썼었어. 처음 방송할 때 30분을 쓰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실 이게 대본이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주제만 적어놓은 주제만. 거예요. 주제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노력이지. 나 같은 아줌마 불러갖고 방송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해놓고 방송하는 거. 이게 각본, 감독, 어? 자기 분장, 이 뭐 프로듀싱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그 모든 돈을 다 받는 게 난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나는 솔직히 우리 아프리카의 모든 BJ들이 나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정말 절망해서 우리가 밤거리에서 진짜 술 먹고 토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에요. 맞죠. 희망의 땅이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정말로 팬들과 이게 팬의 사랑을 받아보면 정말 힘들 때 그게 큰 도움이 돼요. 맞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맞죠. 그래서 네. 우리 남수님도 힘든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 언론들이 어떻게든지 아프리카 BJ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별것도 아닌 거 아니 왜 벼락친 것도 아프리카 BJ 탓이라고 그러지 지랄 연병들이야. 하여튼 기자라는 것들이 그냥 쓰레기 짓을 해. 저 아 그러면 안 돼. 화내지 마세요. 이제 화내지 마세요. 네, 좌우지간 그래서 네. 우리 그 BJ님들 네. 힘내시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BJ님들이 너무 이렇게 시달렸더만 그 저기 기죽지 마. 그리고 누구든지 시비 걸고 기자들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방에 일러 내가 그냥 쫓아가갖고 요절을 이렇게 군대를 팍팍 때려주면서 썩을 마. 네가 언제부터 사람 당하냐고 그냥 혼을 내줘야 돼. 굳이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뭐 잘못 없이 살았어? 그래 이 자식들아. CCTV 한번 확 까볼까 보다 그냥 썩을 새끼들. 미안해. 아니 괜찮아. 다음 얘기를 빨리. 이건 빠르게 이제 누나 시간이 많이 진짜 이게 힘드신다고 말하신데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마 누나 한번 좀 뜯어보실래? 아무나? 내가 아무나? 뭐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마이팬이라고 하면 이제 구독수가 1등이잖아요 누나. 1등인데 이제 기억에 이제 시청자 팬 중에 기억에 남거나 고마거나 특이한 시청자가 좀 있었는지 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12년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구독자가 최대인 이유는 내 방송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 방송의 시청자가 만 명이 되면 아마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방송이 좋아서 구독을 한다기보다 이게 이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2008년에 그때 우리 방송 시청자가 500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우리 방송을 만약에 만 명이 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진짜 우리 방송 시청자가 만 명이 되니까 탄핵이 된 거야.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 모든 정치 권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가 됐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구독자가 만 명 되면 우리 한반도에 너무나 힘든 이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는 평화 체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계속 그걸 믿고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1300이에요. 그래서 누나 기억에 남는 솔직히 해서 기억에 남는 시청자는 두 명인데 맨 처음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을 때 어떤 친구가 건웅님이라는 분인데 건웅님 매일매일 1등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분한테 매니저를 지정을 한 거야. 네. 매니저를 모르다가 네. 2007년에 네. 근데 한참 지나서 쪽지가 왔어. 네.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라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날마다 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중증장애인이 간신히 클릭을 해서 1등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건웅님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2007년 11월에 너무 절망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것 같고 해서 너무 절망해가지고 내가 방송을 접었어. 그런데 그때 어떤 중학생이 2월달까지 날마다 망치 아줌마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방명록에 글을 남길 거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어. 그 학생이 지금 기억나요. 나한테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느끼게 해주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계속 하게 해준 그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망치 부인이 있었던 건 그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1등으로 들어와줬던 우리 건욱님,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그 방명록에 글을 써줬던 그 중학생 그 둘. 사실 나중에 건욱님이 그 장애인 단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내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나 마음에 큰 짐이에요. 그게 내 기억에 남는 시청자. 여러분 미안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들이 뭐 후원도 많이 하시고 참 그러셨는데 내가 그런 분들은 기억도 못하고 그 옛날 그분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원래는 저도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팬에 대해서 뭐 이제 특이한 에피소드 같은 거 이게 먼저 이게 풀어드리고 저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저는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라 누나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알차고 너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누나 얘기만 들어도 제 썰 안 풀어도 충분히 이게 키워드 토크가 굉장히 너무 재밌다 듣고 미안해요. 되고. 우리 저기 남수님네 방송 그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 아니 완전 좋아요. 아 누나 그런 거 재밌는 사람들이 보는 되는데. 거지. 응. 지금 리방이 돼서 시청자 좀 빠진 거지. 그래도 뭐 지금 8,000명 넘게 있습니다. 누나 한번 떼보시죠. 네. 요것만 하면 끝나요. 그래, 하나만. 네. 아니 이거 두 개는 다 떼야죠. 네. 위기의 이제 위기 사건 사고. 위기 사건 사고. 네. 위기 사건 사고 같은 거 이제. 뭐 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감옥 간 거. 아 그건 얘기했구나. 내가 감옥 가서 계속 나는 그 감옥 갔던 것 때문에 내가 선거운동을 못해. 그러니까 일부러 선거 때마다 누군가 나를 고소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지. 그리고 내가 국정원 고소해서 국정원 작살낸 거. 모르는 척 많이 해도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아시잖아요. 아니.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첫사랑. 나의 첫사랑. 요거는 뭐 넘어갈까요? 이거는? 여보! 저한테는 유일한 첫사랑이 당신인 거 아시죠? 첫 남자이자 그거잖아요. 우리 사랑이 나의 첫 남자라는 거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 이제 자 가족 러브 스토리를 듣고 싶었지. 가족은 이제 가족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았거나 내가 2012년에 사실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한테 약간 그 미리 알아보는 예지력이 있어 내가. 근데 이제 2012년 1월 15일 1월에 내가 뭘 느꼈냐면 아 그 내가 올해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나는 감옥에 가겠구나. 그걸 12년 1월에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든지 감옥을 안 가보려고 내가 이제 6월 달에 그해 6월 달에 가족 회의를 소집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에서 그때 이제 도청될까봐 산속에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감옥을 가게 이대로 방송을 하면 감옥을 간다. 그러면 당신은 정치를 하는데 아내가 저기 감옥을 가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남편한테 내가 방송을 접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만 남편이 자기가 시의원을 그만두겠다. 차라리 시의원을 그만두고 이 방송을 지키겠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감동.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딸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 계속 악플로 성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라 그때가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엄마로서 내가 너가 당하는 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도 내가 방송을 접는 게 좋겠다. 여기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가 힘들어서 방송을 접는 거는 자기도 찬성이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때문에 방송을 접는다라면 자기는 평생 부끄럽게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방송을 하라고. 그래서 감옥 갔잖아. 끝이야. 그래서 감옥을 갔다니까. 그때 나를 말렸으면 내가 감옥을 안 갔지. 아이들 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 지난 일에 후회하는 거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근데 나는 사실 우리는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망치구인의 방송을 사랑해줘요. 우리 친척들도. 그리고 되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은 희생을 해.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니 존경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정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아내이고 너의 엄마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말 꼭 한번 하고 싶었어. 미남 옆에서. 나중에 저는 결혼은 저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돼! 나이가 서른이라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우리 딸은 지금 어? 17살이나 15살 이런 애들이랑 결혼할 거야. 택점소에 꽂혀있어. 미안해요. 너 뭐 잘나가다고 이러시네. 미안해. 아우, 영상편지를 하나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영상편지가 됐네요. 알아서. 아 그래요. 어, 알아서 돼버렸네. 어 그래 영상편지 미안해요. 어, 또 아이템을 잘라먹었어 내가. 아니 해버려서 너무 좋아. 스무스하게. 아니, 방송을 역시 누나는 하, 지금 이게 탁탁탁탁 아시는 것 같아 진짜. 아니야. 드립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드립인 거 아시고. 야, 이제 칭찬이 친구, 드립이란 얘기지? 예, 그렇죠. 에이 드립이지가 이제 어떤 말을 농담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멘트인데 이제 드립이라고 농담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알았어. 아무튼 이제 방송을 이제 한 2시 어떻게 보면 뭐 2시간 가까이 이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 많이 늘었어요. 지금 좀 누나도 망치부인 누나도 너무 몸이 안 좋으세요. 몸 상태도 안 좋고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무리를 했고 지금 우리 신랑이 내일 지방에 강연을 가는데 날 데리고 집에 가려고 지금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유 우리 남수님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아줌마를 저기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미녀들 재밌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수다스럽고 그냥 내용이 없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남순님 방송을 잘라먹어서 내가 미안한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중에 우리 남순님 방 팬들이 20, 30대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20, 네. 30대가 나중에 많습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도 놀러 오셔서 네네네. 망치부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상을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때는 지금보다는 더 발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나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막상 이게 그 미안해 기대, 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랬어. 오히려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좀 부담 없이 했던 거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막 준비를 저렇게 많이 해놨는데 내가 미안해서 나 저게 대본인지 몰랐어.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흐름을 못하고 준비한 거대로 안 되고 하면은 너는 꼭 고집을 부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그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 그 키워드 토크를 먼저 끊을 걸 그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 알았으면은 미안해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좋았고 또 한 수 또 배웠습니다. 뭘 배워? 배웠어요. 아, 얘기할 때 이게 진짜 이 자기의 있었던 일들, 일화들 그런 걸 다 끄집어내시면서 대화를 시청자분들께 몰입을 해주시는 그런 대화법을 좀 더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겸손하고 이렇게 그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아, 저 나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감사하죠. 사실 내가 이제 아프리카 BJ들하고 소통을 잘 못해서 네. 맨날 내 방송한다고 그것만 하느라고 몰랐는데 네. 우리 남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멋지게 살아가는 멋진 남자 남수님을 만난 오늘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행운인 것 같아요. 오늘 기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맞 이걸로 네 요거 몸에 이게 목이 안 좋으시다 해서 몸에 목이 안 좋으시다 해서 아이고 이거 사느라고 늦게 왔구나. 아니에요. 목에 좋은 차 세트예요. 아이고 네. 여러분 선물까지 받아가요. 네, 차 세트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남수님 시청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수님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남수님을 지키는 건 여러분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지켜야 돼. 대자본으로부터. 자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고 가도 되나? 아, 괜찮아. 아니, 저 다 항상 제가 치웁니다. 물은 좀 내가 네. 뚜껑을 가지고. 제가 치우면 됩니다. 네. 그 뭐지? 그 인사 그래도 시청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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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요. 언제나 그 우리 남수님이 아프리카 탑이니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조심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아니 저 이거 하고 여기 계시면은. 아 나 여기 있어야 돼? 아니 저기 앞에 그 남편분이 계시면 네. 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예. 아, 여러분들 그 하면서 제가 이건 핑 이거는 컨디션 조절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건 제가. 제 본인의 몫이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예, 자 우리 남순님하고 저하고 1월 4일날 연합방송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약간 이제 새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약간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시사회 뭐 이런 거 정치에 대해서